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상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정치 클래스 박상병입니다. 네, 뉴스 클래스. 네, 뉴스였습니다. 네.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비가 제 오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이 오죠? 오후에는 그친다 그러는데. 오후에는 그친대요? 그친다 그러는데 비가 오더라도 이 비 오는 날 또한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네. 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커피 한 잔에. 그렇죠. 네. 밖을 바라보면서. 네.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농부들은 제가 지난주에 10월에 다녀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네네. 바쁠 때인데 좋죠.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사실 풍년을 요구하는 것이고 태풍만 오지 않는다면 좋은 곳인데 비가 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고 또 어느 지역에 비가 안 오는 상황. 야 이거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전에 그런 어떤 그 경향성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 좀 실감하는 그런 이번에 휴가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또 직접 보고 왔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이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죠. 만들겠죠, 뭐. 그죠? 기대하겠죠. 자, 첫 번째 주제. 이게 참 권진 법사로 택하셨네요. 네. 첫 번째 주제요. 무속인 전모 씨 입건 개입부터 관저 공사 논란까지 터져나오면서. 박수현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가 사람을 물고 다니며 개부터 묶어놓는 게 상식인데 대기업에 법사 경계령만 내리고 법사를 단속했다는 해명은 없다. 혹시 개가 무서워서 묶지도 못하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건 아니냐 꼬집었는데요. 네. 박수현 수석이 뭐 애완견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좀 볼까요? 노컷뉴스 백앤머리 송사라더니 한국일보 불안한 김건희 공적관리 필요하다. 중앙일보 윤 무속고리에 못 끊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노컷뉴스에서 좀 세게 얘기했네요. 윤석열 후보 부부를 둘러싸고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과거 얘기군요. 자칫 청와대 기둥에 부적이 붙고 신당이라도 차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노파심마저 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건 6월 16일 사설이군요.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들썩이고 공적 영역에 사적 영역이 등장하는 직역이다. 이 누구죠? 무슨 강신업 변호사인가요? 이 사람은 떴어요. 완전히 그냥. 예. 이 사람이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로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많이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1월 19일 날 사설인데요. 그때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윤 후보가 무속인과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 박사님 공사계약 입찰 공고를 게시된 뒤에 공사업체가 낙찰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랍니다. 네, 네. 참 이거 뭡니까 뭐? 지금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네. 그저 그냥 문재인 정부는 어떻다 또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다 이렇게 일단 총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볼 때 정말로 임기 말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임기 말 현상을 아마 이대목은 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임기 말 현상. 법사 얘기가 나오고 하는 이유 그런 거거든요. 법사요. 법사 무슨 법사 무슨 도사님들이면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네. 분들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중앙에 있는 공식적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기로 해서 누군가가 대통령 주변에 측근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는다든지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대통령의 영이 안 서고 국가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다. 임기말 현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네.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네. 네? 3개월도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이게 공사 수주를 뭐 코바나 컨테스 후원 업체들이 했다. 네, 네.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됐는데 이제 다만 후원 업체는 아니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아, 예. 그냥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분들이 고마워서 후원업체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대목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름 잘 안 올리거든요. 그렇죠. 공사했다고 이름을 올려주면 전시회에 기획했던 사람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는 포스터라든지 명칭을 올리는 것은 관객들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누구는 공세해줬다고, 누구는 아침에 네. 차 태워줬다고, 누구는 아침에 커피 한잔 타줬다고 혼합체의 이름을 올리면은 그 혼합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 관저에 돈이 뭐 1,000만 원이 들고 1억이 들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이권 개입이 들어와서 공적 네. 업무를 망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네. 국가 운영, 대한민국 국가 운영이 아닌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이 나라는 법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 코바나우체와 관계됐던 회사들 보니까 A사, B사 맞습니다. 또 후원도 했어요 보니까 2016년에 네. 럭고르 비지의 전이라든지 또는 2017년, 네. 6년, 2015년은 마크 로스쿠전, 18년은 아베르토 자쿠메티 왜 바짝 마른 사람이 그 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할 때 그때 후원을 했던 업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 이름을 올렸는지, 공사세금이 얼마인지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들이 회사도 큰 회사도 아니에요. 기술자 몇 명이 있는 회사가 이거를 수주를 했다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에는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대통령 영부인의 후원업체가 공사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법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관저뿐만 아니고요. 예. 대통령실 공사, 용산청사 건축까지 건드렸어요. 거기도 또 히림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듣는데 히림 건축공사래요. 종합건축사의 상장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세 차례나 코바나 컨텐츠 전시를 후원했어요. 네. 이것도 후원이 아니고 그냥 공사대금 받은 겁니까? 이것도?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여기도 김근희 여사하고는 친소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하는데 김근희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국민들 바보로 보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후원합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국민들을 쏘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특검해야 돼. 국정조사하면 공방하다 끝나요. 아, 뭐 특검을 하든지 이건 특검 가야 된다. 이거는 혈세가 들어 더더욱이 또 하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네. 후원한 사실이 없다. 공사대금을 받았다 얘기했습니다. 후원한 건 없다. 그런데 후원 단체는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또 하나가 어느 업체가 관저 공사를 했느냐. 네. 이거 보안 사안이다. 보안 사안이란 걸 어렵지 않은지. 자, 보안 사안은 대통령 경호실은 관련된 공사를 내용을 할 때 이 회사가 보안과 관련돼서 경호와 관련돼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내역은 공개해야지. 이거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가 똑같이 관리합니까? 그 10년도 경호처가 우리가 다 검증 다 했다. 경호처가 그 회사의 건축 기술까지 다 검증합니까? 경호처는 경호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명이 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총체적으로 뭔가를 쏘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국정조사단 특급에 대한 해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악재가 될 것이다. 아니 그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건설업체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만은 친구들 하는 거 들어보면은 광급공사 딸려면은 조달청 단가 맞춰야지 입찰 경쟁해야지 그거 엄청나게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거든요 광급공사는. 그런데 네. 이 대통령실은 이 공무원 사회 최고 아니에요. 행정수반이 네. 있는 네.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이것을 그런 부분도 안 했대요. 네. 보안상 문제라고 밝힐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김건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 그 코바나 컨테스트 후원했던 업체가 나오고 자 이게 저는 진짜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저는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다. 박정희하고 전두환한테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없었죠. 그리고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네. 다 공개했습니다. 아니죠, 다 공개했습니다. 맞아요. 거기도 예. 경호업체가 다 수주를 한다든지 다 네. 계약을 다 관리합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은 더 중요한 전직 대통령도 공개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 공개를 안 합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대목은 만약에 업체들이 조그만한 회사라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대통령 관저에 인테리어하다고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만 그게 돌고 돌아서 들어간 어마어마한 거야. 거거든. 이 엄청난 이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 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또 이제 건진 법사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무속 정치. 아니 건진이라는 사람이 대기업들만 대기업에서 만나주는 모양이에요. 건진이라는 사람을. 네, 지금 이제 건진 법사가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분이 뭐 얼마 어떤 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들은 권력 주변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분을 대통령 부부가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그죠? 가까이 했다는 것이고, 그 가까이 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지금 뜯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결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이거의 발단은 대통령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공적인 라인을 빼. 그래서 대통령 수행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공적인 라인을 통해야 되는 거지 사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네. 통제할 겁니까? 민간인인데. 법사들 조심하십시오. 네. 대통령. 그 국민이. 국민이 건진과 청궁 뭐 많잖아요. 뭐 해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이런 사람들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 쳐내는 모양이에요. 뭐 못 쳐내죠. 민간인이니까 뭐 가까이 아니 대통령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동훈이한테 수사하라 그러든지 네. 문제 있으면 저 감옥 보내라 그러든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청와대실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뭐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대기업들 만나서 말이죠 무속인이 민원 해결해 주겠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요, 네. 이게요. 지금 우리 한간에는 네. 김건희 여사의 파워가 너무너무 막강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논문도 그런 거라면서. 논문도 아니 나 잠깐 어저께도 말씀.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거라면서요. 아니 세상에 뭐 운세라든가. 박사학위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과학이고 새로운 창조인데 무속을 갖고 어떻게 그 박사학위를 써요? 그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수준 높게 쓰면은 뭐 나름대로 쓰면은 그것도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 예. 선조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계속 여론이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은 국민들은 아 주인은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는 법사 도사님들이 많구나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공식화해야 된다입니다. 어느 언론에 났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서 네. 경호를 많이 받는 모양이고 네. 그런데 이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네. 지금 제이 부속실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제이 부속실 예산을 움직이면 다 그게 체크가 되거든요. 네, 그것도 네. 안 한다고 그러죠.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공적인이요. 뭐 대통령 됐으니까 뭐 또 뭐 대통령실의 국가보안인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신세졌던 사람들을 한방 그냥 한 방에 쑥 다 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 계속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은 예. 제3의 이런 업체들이 아마 난립하면서 스스로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개입됐는지 모르겠어요. 양현성님 특검해야 합니다. 딴따라이님 그러게요. 윤구미님 박정희 때 얘기하셨고 윤성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김종환님 법사 나라라 나이스 예스님 아, 법사 주의보라고 얘기하셨네요. 어? 순보성님, 뭔가 책 잡힌 게 있는 것 같다. 아, 참, 뭐, 이글나라님, 또, 은영우님, 이게 상식적인 나라냐, 이런 얘기 계속. 아, 지금, 송순애님, 뭐 영숙님, 짱돌님,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글나라님. 뭐, 네. 특검, 하여튼 뭐, 탄핵. 네. 여론이 빗발치고 네. 있습니다. 또, 여섯짤 한라봉님. 서연아님, 보라님, 미란님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 너무 일찍 탈론나서 지금쯤 열받아 있습니다. 네, 네. 윤충중님, 네. 계속 좀 레지나님, 미란님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이게 여론입니다. 저는 네. 조중동에서 쓰는 제목이 여론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 게 이게 채팅방에 올려주신 게 바로 여론이에요. 이게 공론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또 너무 아, 또 소중한 분들이 또 이제 뒤에서 또 박상명 박사님만 제가 사랑하면 안 되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 유영화 교수님 왜 박상명 박사님하고만 할라 다른 분들도 소중한 분들 많은데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열린 토론 광장 다섯 살 입학 이건 참. 한겨레에서 취학연령 하향도 집무실 옮기듯 한다.
또 대구신문은 취업일용 하향에 긍정적인 점이 많다 그래요. 문화일보에서는 뭐 박순애 경질하라 뭐 장관 임명을 따라 수리도 안 하다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수용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자,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시했죠. 지시했고 예.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야심작으로 준비를 했던 사안인데 5세로 취향이 1년 낮춘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좀 했대요, 과거에는. 과거도 해왔고. 네네네. 자, 중요한 것은 워낙 민감한 주제고 5세 아동을 취약분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 성장 속도를 볼 때 이거는 무리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면은 정부가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야 돼요. 이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준비를 했다가 네. 안 돼, 이거 그때 못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때는 왜? 아이들이 5세 때는 놀아야 할 나이에 30분, 40분 동안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지금 유럽에서 다 이거냐? 그럼 그게 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대부분 OECD 국가가 60세입니다. 북유럽은 7세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인 교육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5세다, 60세다, 7세를 했는데 우리도 5세 할 때는 아, 준비를 많이 했나 보다 했는데 준비 안 됐어요. 맨 처음에 박순애 장관이 와서 아 다음에 한 1학년 취업할 때 2년이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4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3월 달까지, 6월 달까지 복잡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잡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15개월 차이가 네. 같은 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에 15개월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요. 5살에 15개월은 진짜 기저귀 타고 갈 수 있어요. 이걸 강제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12개월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때 느낌이 아 준비 안 된 거구나.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둬라. 음주 교육 정책이냐? 라고 말하면서 여론이 들어오기란 것이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타협을 할 거예요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 대통령도 안 될 것 같다. 박순애 장관도 뭐 국민이 원하면 못하는 거죠. 나흘 만에 폐기가 됐습니다. 백년지 대계가 단 나흘 만에 폐기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 네. 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네. 얘기를 못하겠어 얘기를.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걸고 들어왔다가 학부모들이 전 국민이 반대하니까 뭐 공론화 시켜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네. 아,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네. 교육부 총리예요? 네. 이 양반 그 저거 보셨죠? MBC인가에서 보도한 거. 행정학회에 논문 냈다가 자기 표절을 해갖고 그 다시는 3년 동안 논문 내지 마. 그래서 정치학회에 들어가고 또 논문 냈다가 행정학회에서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정치학회. 이 사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거의 논문 게재하지 마세요. 학회에서 논문을 못 내게 하는 사람이세요. 네. 그러면 행정학회하고 정치학회는 살아있네요. 그죠? 아, 그거는 살아있네요. 확실하게죠? 아, 자, 이런 사람은 교육부 총리 시켜놓고서 말이죠. 한마디 해갖고, 교육부는 뭐, 경제부처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다음날 교육부 캐비넷에서 하나 끌고 나왔겠지. 네. 이런 게 있다. 네. 장관님 어떠십니까? 교육부 네. 관료가 얘기하니, 그래, 이거 하자! 네. 맞습니다.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캐비넷에서는, 어떤 정책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맞출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필요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5세 해가지고 100년지 되게 사실 초등학교 5세 입학 취학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게. 우리 당장 아이들의 문제고 보통 이제 한 30만 40만 명이 이제 1학년인데 똑같은 연매인데 한꺼번에 50만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걔들 취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게 난리가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은.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한건 하려고 국정에 그렇죠 국정에 새로운 발안점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해보려고 가장 나쁜 정치한 겁니다. 그것도 교육 문제를 가지고 네. 진짜나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정치입니다. 진짜 네. 나빠. 아 되게 그 부모들이 이런 생각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 박순애 그 장관 틈만 나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한건 하려고. 뭐 이제나마 하기 틀릴 거 네?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낸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진짜? 아마 이런 생각이 막, 그게 이른바 국정 운영의 동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다음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해를 쓸 거예요. 엄청 잘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엘리트, 검찰총장 출신인데 역대 다른 대통령은 달라.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뜻대로 대통령이 뜻대로 국정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지율 20%에다가 갖고 있는 사실상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큰 이제 뭘 내놔도 국민이 안 믿을 거야. 안 믿는 거죠. 바로 믿는 그 때문이죠. 참. 아, 고민홍님 박순애 해임하라고 하셨는데 이상민도 해임해라. 윤석열 혐오 전부다. 에? 가학방역님. 뭐. 방금 참, 저기 네. 문화일보 한번 보시죠. 문화일보가 상당히 좀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취임 전부터 드러난 박순애 장관의 부적격성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혼란을 더 키우기 전에 박 장관을 바꾸는 게 마땅하다. 문화일보가 그랬습니다. 와, 걱정 많이 되나 봐. 진짜 걱정 많이 되나 봐. 보수 쪽에서. 문화일보는 어떤 때 보면 상당히 극우적 행태 글도 막 싣고 막 그랬었는데 사설도. 네, 네. 그리고 문화일보가 조설보 경쟁했거든. 네, 문화일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은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교육부는 정말로 반성할 때이고 이걸 또 주도하는 것도 관료들이지 않겠어요 또. 또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내가 뭔가 한 건 하려고 그랬지. 교육반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컸는데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님 특검 얘기하고 연금이 양배추님 송주성님 뭐 계속해서 외방이야님 뭐 계속 그 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나이스 예스님. 하여튼 뭐 계속해서 채팅방에 우리 독자들이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좀 아뜨거했지. 이번에 아뜨거했어. 얼마나 이 국민 무서운 줄 아는지. 매운 애 없는 자 서민 공감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정부 수반 선거 출출 김민수님 들어오셨고 고현종님 여섯자 한라봉님 봄임님 건진이 얘기하고 서연아님 뭐 길어야 몇 개월이다 뭐 그런 이거 대구님 하여튼 뭐 계속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면서 이 올려주시는 글이요 이게 여론이 다른 분들이 보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얘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여론화되는 것이 공론화되는 거거든요. 네.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네. 채팅방에 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네. 정말 리얼하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시청자분들은 채팅방에 대통령 탄핵 얘기가 막 나오네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직 3개월도 안 됐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네. 네 서울 시청자 여러분. 네. 3년이 아니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성찰해야 돼요. 자기 27년간의 검찰 생활 뭘 잘못했는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 네? 왜 대통령 권력을 국민들이 줬는지 진짜 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또 세 번째 주제도 뭐 하여튼 뭐 박상현 박사님 또 이제 또 흥분하실 주제가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하여튼 뭐 비대위로 간다 그러는데요 언론에서 이걸 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신문 비대위 당 위기 모면령이면 안 된다. 국제신문이 부산에 있는 신문이죠. 네 민중의 소리 비대위 필요한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이다. 아, 조선일보가 또 걱정 많이 하나 봐요. 또 물타기 들어갔어요, 조선일보. 1, 2, 3당 모두 비대위, 뭐 이런 나라가. 아, 민주당도 비대위다, 정의당도 비대위다. 똑같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또 프레임 짭니다. 매일신문 걱정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의원들 위기에서 존재감 발휘해라. 자,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 대목은 네.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비대위를 오래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면 네. 비대위를 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예. 비대위도 5개월, 6개월 가다 보면 집권당인데 네. 정상적인 지도부도 안 되는데 비대위가 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대위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아마 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10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른바 친윤 쪽에서 맞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죠? 그죠? 밀리는 쪽에서, 것 같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윤 쪽이 아니라 그러면 외부의 인사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김병준 전 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그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올 텐데, 네. 그렇게 좀 격을렸다가 관력으로 낮춰서 10월 달에 전면적으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꾸려서 당헌 단계를 바꿔가지고 2년 동안 새 임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비대위원장 네. 인물 나온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이미 당권 투쟁이 시작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과 비윤핵관. 네, 네. 그것이 이제 정진석은 윤핵관의 맡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주호영이 나와요. 자, 네. 아시겠지만 주호영은 국민의힘의 정통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당권 질라 그래요. 네, 네. 나경원, 오세훈 같이 이렇게 네, 있다고. 네. 아마 그것이 비대위원장도 밀리게 되면은 사실상 당권은 넘어간다. 네.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마 지금도 이렇다고 하면은 예. 10월 전당대회를 할 때쯤 되면은 예.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파워 게임이 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파워 게임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근거는 여론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새 대표가 다음 네. 총선에 공천권을 진다고 얘기하면 당내기로는 더 흔들리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는 단지 그냥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가 아니라 네.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당의 중심으로 서느냐는 윤석열 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또한 굉장히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지율 20%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하세요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기네 총선에 다 죽거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가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철저하게 견제할 것이다. 맞아요. 여당 내 야당이 되겠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들이 당 지도부를 장악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면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고립 무원이 되는 거죠. 믿을 건 검찰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믿을 건 검찰밖에 없고 당이 그러면 안 되지. 욕을 먹더라도 윤핵관으로 가.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어요. 극화를 야당만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당도 휘두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잡기 위해서. 그거밖에 네, 없거든. 네. 아는 게. 네. 자, 민중의 소리 사설. 알맹이가 없는 비상상에 무슨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비대위가 필요한 것은 여의도가 아니라 용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아, 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가처분 신청은 네. 뭐 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의원총회 총의로 예. 의원총회 총의로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얘기하면은 네, 네, 네. 법원에서 그 총의를 받아주지 네. 이 법 논리를 가지고 당헌 당규를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민주수 대표는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길 승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네. 오히려 당내 분란만 더 키우는 꼴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이 이거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내려갈 확률이 커요. 이렇게 되면요. 또 이제 교육 문제까지.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요? 하긴 요즘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이너스 4%도 그런 여론조사도 있나요? 네, 여론조사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그런 바닥이냐고. 여론조사가 또 나오겠네. 바닥 밑에 지하실도 예, 있어. 하여튼 뭐. 자, 댓글 읽어드리고 박상현 박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성님, 꽃사렁충님 코멘트리 앞으로 잘 되길 빕니다. 김종환님, 취임 100일도 안 돼서 비대위가 꾸려졌다. 솔바라님, 국힘은 20년 동안 가망 없다. 갈매기님, 국민진보당. 이경숙님, 대한민국 사라지는 국진당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막 얘기하시네요. 이현선님, 언론 죽었다. 정유성님, 네. 임봉영님, 짱뜰님, 솔바라님, 이철TV님, 저희 방송 좋다고 또 얘기하시네요. 우리 박사님 뭐 읽어주실 댓글 없나요? 저는 이 대목이 맞습니다. 양현성님인데 네. 윤석열 후보 특검에 할 게 10여 네. 가지가 되는데 야당 예. 민주당 뭐 하나? 네. 아, 이거 특검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제는 예. 여론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야당의 몫이거든요. 아, 그래요? 더더욱이 과반을 갖고 있는 정당이 여기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이따 그 여쭤볼 분이 나왔어요. 아, 당대표 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아니 그래요. 예. 아, 국민이 도사입니다. 보라님, 장훈님. 또 여섯 짤 한라봉님, 고현정님, 안철수는 뺄 줄 아니까 미국 갔다. 뭐 로라님, 네, 보미님, 아, 계속해서 댓글 채팅방에 올려주십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들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론이고요. 이것이 공론입니다. 조중동에 나오는 여론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일 뿐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여튼 박상현 박사님 너무 오랫동안 또 제가 붙잡고
비도 오는 많이 오는데 빨리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스케줄.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